원래 꿈이 공무원이었구만. 행정과면. 네.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그 꿈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안정적인 가정 꾸리는 게 꿈이었거든요. 그래서 결혼도 빨리 했고 뭐 아파트도 무리해서 사고 수신 제국 치국 천하 태평이라. 왜 가정만 잘 지키고 있어도 그게 애국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.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요. 응, 내가 지금 말했잖아.